자,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우사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가 클래스 2를 받은 이후 일부 실망 매물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7만원 언저리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 다지기 부분에서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좀 힘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일단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지지를 하면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 우리가 잘 봐야 될게 이제 비모가 이제 10월 말부터 진행이 돼서 11월 중순, 중순 부분에 이제 완료가 될 거고, 이제 항서제약의 CMC 부분, CMC 부분에 이제 실사 부분이 이제 잡혀야지만 다시 한번 탄력적인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MOS 23.8개월, 요 부분이 이제 검토 부분.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다 FDA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림. 클래스 2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에 이제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자, 오늘 소폭 좀 조정받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섰죠. 미국의 패드가 이제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좀더 천천히 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또 지지율이 상승이 나오면서 대중 무역 규제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좋은 건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7만 원 언저리 부근은 지금 계속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밀리면 6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일단은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다음 상승에 대한 모멘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비모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일정이 잡혀 있죠. 결국에 FDA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주냐에 따라서 흐름들이 잡아갈 거기 때문에 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다들 기존에 제 영상이다라든가 아니면 IR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 잡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제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부분 15%에서 20% 정도 조정 받은 후 클래스 2가 확정된 날 말씀을 드렸죠. 조정 받은 후 이제 바로 급등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5일선을 기다리고 조금 이평선들이 내려오기를 좀 기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이평선들이 내려와서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소간에 좀 등락은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곡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기존에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CRL을 받고 나서 급락을 했을 때 여기 포인트 잡고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여기 눌림목 다시 잡아서 또 급등 나와서 다시 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FDA 미팅 전에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상단 부분에서 일단 차익 실현 여기 96,500원 이상 못 잡으면 항상 그래요. 이 저항 부분에서 체크를 하면서 위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차익 실현 일부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잡아서 차익 실현들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 뭘 지금 무슨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언제 갈 줄로 알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앞전에서도 급락했을 때 이렇게 빨리, 거의 두 달도 안 돼서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전에는 다시 FDA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대감이 FDA 재신청이 끝나니까 뭐다? 재료 소멸이다라고 해서 주의를 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 96,500원 이상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얼마?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져줘야지 뚫고 갈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50% 이상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이렇게 저점에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잘 모아가셔야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비모 부분과 함께 이제 항서제약 CMC 부분, 그리고 MOS 23.8개월 검토, 검토 부분, 요 부분이 좀 부각을 받아야지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자, FDA CDR에서 네, 생각보다 빠르게 원래는 한달 접수하고 한달 이내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는데, 9월 20일 접수를 하고서 10월 10일경 나오게 됐죠. 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IMO도 BIMO도 일정이 빨리 잡혔고, 항서제약에 대한 CMC 부분도 아마 실사일성이 잡히면 다시 기대감이 또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MOS 23.8개월 검토 부분도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되기 때문에, 얘기로는 이제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이제 내년 3월이지만 조금 더 빨리 승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이제 BIMO에서 BIMO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항서제약에서 CMC 부분도 이미 FDA에서 보완 요청한 부분을 다 수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이게 결국에는 BIMO와 BIMO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자, 근데 BIMO, BIMO 부분이 이제 10월 말 부분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튀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요 갭은 한번 단기적으로 메꿨다가 눌림 받고 또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이제 CMC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더큰 기대감으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주가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잡아갈 수 있죠. 그 대신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눌렸다 다시 올라갔다 눌렸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마 상승의 흐름을 잡아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부분을 중요한 네, 비중 추가 또는 신규 매수의 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에도 신규 매수의 관점 또는 비중 추가의 관점이다라고 해서 계속 잡아들여서 계속 수익을 냈었죠. 왜냐? 변동성이 충분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일단 챙기면서 대응을 해야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타점 및 전략 그리고 정보 등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255로 HLB라고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 그리고 전략, 정보 등은 실시간 이렇게 계속 남들보다 더 빠르게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시니까요.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신규로 한번 노려보실 분들,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정보, 그리고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안내, 그리고 타점권들까지도 안내를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비모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 변동성을 가져갈 거니까 요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CMC 부분 나오면 이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저희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뭐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지속적 고점에 대한 4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알테오젠도 100% 가까이 100% 넘었죠. 100% 넘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 유한양행도 네, 지속적 여기 흔들 너무 변동성이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잘 가져가시면 10만 원 언제 갖고 가시면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해서 잘 가져가고 계시죠.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자, 지금 여기 6월 달부터 말씀드려서 이 2만 원대 초반에서 벌써 50% 아니다, 1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 자, ABL바이오도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좀 박스권 모습 보이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보령. 네, 보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좀 꺾어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며칠 계속 여기 선이 또 어디 갔냐? 네, 박스권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뽕뽕뽕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령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눌렸던 종목들, 원전 관련주들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련주들도 잘 날라갔고, 2차전지는 아마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을 잡을 거고, 이제 반도체 중에, 이제 한미 반도체, 네. 반도체 중에 한미 반도체와, 다른 종목도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도 다시 한번 여기 저점 부근을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부근, 10만원대 언저리 부근을 잘 지켜주고, 추세 전환이 시작되면, 요번에 이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좋은 자리, 벌써 선이 가져 있네요. 네. 좋은 자리까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 함께 하실 분들은요, 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네. 숫자 7이라고,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직장인 스윙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자, 문자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나 안 오르나 확인하시고 나셔서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눌려있는 종목들, 네, 종목들 체크하셔서, 네, 같이 함께 수익 내실 분들, 저 문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HLB 조금 이제 박스권 구간에 거의 다 와갑니다. 네, 변동성 있을 때마다, 뭐다? 비중 천천히 분할 매수로 비중 추가.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 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